안녕하세요. 사랑나프입니다. 시간이 좀 나서 산에 한번 와봤는데,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살이 맛이네요. 다니기가 상당히 지금 곤란스러운 지역인데, 지금 약간 산에 올라온 지 한 1시간 반 정도 흘렀는데, 난이 너무너무 높네요. 여기도 지금 인열이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한번 가봐야지 하고 지금 왔습니다. 봤는데, 난이 너무 없어요. 난 찾기가 더 힘드네요. 이렇게 며칠 이렇게 있는데, 좋은 날 찾는 것보다도 난이 의뢰 있나 난 찾기가 더 힘들어요 지금. 이렇게 나무에 비가 좀 스며져가지고 이렇게 이런 지역이 이렇게 아사를 보셔도 이런 지역에서 간혹 이렇게 상당히 좋은 또 난을 만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지금 험합니다. 이렇게 지금 제가 앉아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가시나 뭐 맹감나무 막 여러 나무들 섞여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곤란스럽네요. 오늘 좀 고생 좀 해야 될것 같네요. 또 다행히 또 좋은 날 만나면 또 여러분들하고 좋은 또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또 한번 다녀보겠습니다. 꿈꾸는 잎이 생기네요. 조각하기 좋으신 분들, 이거 참 좋은 나무네요. 근데 이 넝쿨들이 얼마나 아팠을까요? 그것들을 감고 가가지고, 줄들이 감아가지고요. 아따, 고생했긴 했겠네요. 이쁘게 생겼는데. 요것이 지금 이렇게 감아 풀어가지고 풀어줘야 됩니다. 지금이라도 좀 풀어줘야지. 살림차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니까. 이렇게 하면 죽겠지, 이제. 그래서 나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나무 진짜 멋있네요. 야, 멋지다. 아, 좀 맑은 선데. 깔끔하게 깨끗한 선들. 지금 너무 부드럽네요. 새끼 넘어질 정도 해가지고. 아깝죠. 계속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, 보니까. 깔끔하고 깨끗하게 좋은데. 깔끔하잖아요. 어떤 예가 없으니까 특별하게 그냥 지켜봐야 할 라인입니다. 이야, 수마 진짜 좋다. 아따, 이 엄나무는 좀 동작이 좀 다른가 봐요. 가시가 엄청나네. 그래도 가시가 그냥. 이 동작은 특이하게. 이렇게 엄나무 가시가 많지 않는데, 이곳은 별로 많네요. 엄나무도 보니까 종자도 여러 가지가 있는가 봐요. 찔리면 아프겠죠. 엄나무 이렇게. 봄에는 순 나오면 뜯어가지고 이렇게 쌈도 싸먹고 좋은데. 오늘 뭐 새같이 이렇게 보이네요. 새같이 보이는데 좀 무리끼리 하니
탱탱하네요. 한번 볼까요? 신호도 신호도 그 응가에 나왔네. 싱그러니 난들이 예쁘게 잘 살아있네요. 싱싱하죠. 공기도 좋고. 유연매가 맺히는데 상당히 유연매가 꽃이 그걸 따다가 주인책에 따라서 구산물 예쁘게 따라다가 순산물 참 좋더라고요. 바람이 너무 세게 드네요. 그래서 상당히 유연했습니다. 그 유연매가 꽃처럼 이렇게 아가게 열어가지고 얘가 좀 담아서 먹으면은 혈액순환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건 느껴보진 않았는데 유연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예, 보여드립니다. 꽃 같아요. 겨울에 이거 꽃이 핀 것처럼 유연매가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까? 아 예쁘네요. 이건 저쪽 생강굴에서 많이 나와있네요. 여기 보니까 지금 이런 게 생강굴에서 나와있구만. 생강을 넣는데 이쪽이 저쪽 괜찮아요. 음식이 바로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봐볼까요? 생강근에서 나왔는데 그죠? 이렇게 슬긴 썼는데 입이 그다지 부드럽지가 않네요. 탱탱하긴 한데 이쪽에 한번 볼까요? 여기서 지금 여기는 보통 생강근에서 입니다. 나올 것
예쁘다. 폭신폭신해 좋네. 이렇게 흔들어 쫙 호 같은 게 예쁘게 들어있으면 참 좋겠죠. 전부 생각이 없어서 그랬는데 별미가 없네요. 이제 지금 생강이 밑으로 쫙 들어가면 깔려있구만 하니까. 네, 이거 좀 약간 요건 섞여야 되니까. 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멀리 보이는 저 산을 보면은 참 마음이 확 트여가지고 좋습니다. 이렇게 이제 오늘도 산을 이렇게 산행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한번 촬영 한번 해봤습니다.